네, 그냥 집에서 오늘은 후다닥 재빨리 하는 거니까 또 육수 끓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다 보면 불이 오랜 시간 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재빠르게 하셔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익으면 아까 준비하셨던 이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양념장, 이제 아주 매콤한 양념장을. 이 매콤한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건고추가 이제 좀 끓이면서 매운맛이 많이 우러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만약에 좀 매운맛이 좀 못 먹는다 이러실 때는 건고추를 조금 건져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하. 얼큰한 걸 좋다 하실 때는 그대로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바지락하고요. 이렇게 김치하고 볶은 것에다가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매콤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 매콤하게 해야지. 네. 이열치열이라고 이렇게 더울 때는요. 네. 또 이렇게. 매콤한 게. 더위를 가라앉혀주죠.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다 알뜰하게 넣으셔가지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고추기름이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고추기름 같은 경우는 볶은 다음에 위에 기름이 둥둥 뜨기 때문에 먹을 때 좀 이거 먹어도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그런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도 아주 그냥 끓여 보입니다, 아주 그냥. 네. 예.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끓으면은요, 이 가장자리가 조금씩 끓기 시작하면 아까 준비하셨던 애호박이랑 대파랑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청양고추랑 이 재료를 넣기 전에 들어가야 할 재료가 있죠. 순두부. 순두부. 네. 이제 순두부. 오늘의 메인이죠. 네. 이 순두부를 그냥 덩어리째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르실 때 이렇게 덩어리 뭉치로 하셔서 넣으셔서 한 두세 번 정도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게 하고 나면 나중에 먹을 때 푸짐하지가 않죠. 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넣어도 잘 익나요? 속까지? 안 해도? 이게 끓으면서요. 또 순두부가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조금 덩어리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넣으실 때는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애호박을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우리가 애호박은 이렇게 찌개에도 많이 이용하고요. 부침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부침개도 좋고 한데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살캉살캉하게 먹으려면 이게 오래 익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살짝만 익으면 되니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머스타드 썬 것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고추하고 약간 끓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달걀 부침 한번 준비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제 달걀 채소 부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은 사실 냉장고에 항상 있는 재료 중이죠. 항상 있는 만만한 재료. 네. 그냥 달걀 프라이 해 먹어도 되고 그런 아주 편한 재료이긴 하죠. 여기 지금 오늘 달걀하고요. 채소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브로콜리 준비했어요. 브로콜리, 네. 네,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타임지에 10대 식품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건강식품. 네. 10대 건강식품. 그래서 항암 효과도 좋고요. 그다음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해서 좋거든요. 그래서 밑둥을 조금 잘라내시고요. 그다음에 이 윗부분을 약간 굵직하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밑둥이 아주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썰어주시면 여기에도 영양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밑둥 많다 그래서 뚝 잘라내지 마시고요.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져서요. 네, 이렇게 해서 다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를 준비할 건데요. 네, 파프리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보시면 청 파프리카, 홍 파프리카, 또 노란색 황 파프리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 효과에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색깔이 다른 거에는 영양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노란색은 어떻고, 뭐 그 색깔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황 파프리카 같은 데는 비타민C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프리카 하면 똑같은 영양을 생각하지 말고 색소마다 약간씩 색깔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염두해서 드시면 좋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파프리카 같은 거 써실 경우에는 이렇게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밑으로 가게 해서 썰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죠. 네, 손이 다쳐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재료를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걀에 어울리는 또 채소가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어떤 채소든지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채소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네, 자 달걀 부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달걀을 일단 볼에다가 깨뜨려 주시고요. 네. 자, 달걀을 깨뜨리셔서 지금 네 개의 달걀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약간 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갈 거고요. 아, 물을 넣어요? 네, 물을 한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유가 들어갈 거예요. 우유요? 네. 우유 색다르네요. 자, 우유는요, 넣어주셨을 때 맛을 부드럽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달걀의 약간 노른자의 누릿한 맛도 제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파. 네, 양파 다진 것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소금.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같이 섞으신 다음에 아까 준비하셨던 채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한꺼번에? 네. 조금 큰 거에다 해야 되겠다, 네. 그죠? 한번 큰 쪽에다가 옮겨볼까요? 자, 이것도 다 넣어요? 네. 집어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브로콜리도 넣으시고 섞으셔서 이제 부쳐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달걀 부침 준비가 되면 팬에서 굽기 전에요. 우리 아까 준비했던 순두부찌개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시켜야 되겠는데요. 네. 네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애호박하고요, 대파하고 청양고추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잘 익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보시고요, 소금간만 해주시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의 소금. 네,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살짝만 간을 해주시면. 네, 맛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순두부찌개 아주 네 매콤하게 잘 준비가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요거 옮겨볼까요? 네. 자, 아주 그냥 이 뚝배기는 상에 옮겨도 한참 동안 보글보글거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네 순두부찌개 아이고, 완성됐습니다. 아주 보글보글 딱 요럴 때 딱 떠야 되는데 자, 저희는 그러면 맞죠? 네. 예, 요 계란 네, 이제 젓가락으로 오늘 스크램블드 에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스크램블. 아. 네, 이 양을 전부 다 부으시는 게 아니라 반 양을 부으시는 거예요. 반만요. 네, 네. 반 양을 부으시고 됐을 때 빨리 재빨리 스크램블드 에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잘 스크램블드 에그를 잘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그 달걀 채소 부침이 아주 두툼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뭐 저기 우리는 맨날 계란찜이나 달걀찜이나 아니면 달걀 말이 뭐 이렇게 그런 거 만드는데 이거 새롭네요. 스크램블식으로 이렇게. 그 집에서 채소 잘 안 좋아하는 그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재미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양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스크램블도 이거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요. 이걸 다시 편편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이 위에다가 아까 남은 이 달걀을 갖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그래서 반만 먼저 넣고 막 스크램블화되게 막 해서 위에 얹으면 두툼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고 편편하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